스텔 팔레트가 아니라서 색 배열은 좀 다른데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많은 색을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물론 이제 컬러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써도 돼요. 빨간 앵무새니까 빨간 앵무새, 빨간, 레드, 옐로우, 블루 딱 이 세 가지만 쓸 거고요. 블루요. 나무 토막 그린 친구는 나무 질감까지 표현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건대 유형처럼 무지개색 앵무새로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설명 듣고서 난 색깔 좀 변화를 줘봐야겠다는 친구들은 그래도 뭐 사실 마카 채색도 나쁘진 않아요. 과감한 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카 채색도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자, 선생님 그 시범의 핵심은 대충이란 말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 가볍게 형태를 뜨고서 물감으로 소매를 하는 거예요. 물대세 한다는 거죠. 물대세. 그래서 대충은 외곽 형태만 잡으러 한 겁니다. 인트로 틴트를 쓰는 건데요. 얘가 아니네. 그 옆에 있는 걸까요? 걔도 아니네. 드릴까요? 얘는 뉴트럴 틴트. 거기 고기인 것 같아. 그건 사왔습니다. 아니네. 아니라고요? 세피아 같아. 없어. 얘는 뉴트럴 틴트가 없구나. 그럼 없으면 다른 색으로 대체도 됩니다. 블랙을 써도 되고 혹은 본인이 선호하는 다른 색을 써도 돼. 얘는 뭐야? 이거는 블랙이야. 블랙. 선생님은 그림에 블랙 안 써요. 왜요? 옛날 사람이야. 선생님이 그림 배울 때는 블랙을 만들어 쓰라고 그랬어요. 보색을 섞거나 진한 색을 써서 만들어서 써야지. 어디 블랙, 생블랙을 써? 그러면 선생님이 막 지적하셨어. 이거는 꼼수다. 요즘은 그림에 블랙 막 아주 과감하게 잘 쓰던데요? 난 무서운데, 블랙 쓰기가. 블랙. 혹 블랙을 쓰더라도 여기다가 색깔 하나 섞으세요. 본인이 마음에 드는 색깔. 선생님은 이거 바이올렛을 많이 섞어요. 그 이유는요, 그냥 난 보라색이 좋아서 쓰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울트라마린도 괜찮은 색깔입니다. 울트라마린 섞어도 이쁘게 나오고요. 보라색 섞어도 이쁘게 나와요. 울트라마린을 쓰는 이유는 명칭이 이름이 이쁘잖아. 울트라마린. 울트라마린. 단순한 거 아니고요. 어두운 부분은 그늘은 색온도가 높아요. 색온도가 높다라는 거는 블루계열로 간다는 거죠. 보라색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저 무지개 색깔 생각하면 됩니다. 스펙트럼을 생각하면은 옐로우 계열이 온도가 낮을수록 옐로우 계열로 가는 거고요. 색온도가 높을수록 블루 계열로 갑니다. 그래서 어둠을 잡을 때 울트라마린을 잡아놓으면은 자연스럽게 채도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발색이 좋아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그냥 마음에 드는 색깔 쓰는 거야. 난 보라색이 좋아 그럼 보라색 쓰는 거고 울트라가 좋아하면 울트라 쓰는 거겠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그릴 수 있는 조류, 새, 포즈 하나를 기억해둡니다. 그리고 선생님 지금 그리는 방법은 어둠을 먼저 잡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때 왜 소매 그릴 때 콧소매 같은 거 할 때 어둠 먼저 캐치를 하죠? 그쵸. 그 방법이랑 같아요. 그래서 스케치를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 그림 그릴 때 이 블랙으로 잡을 때 음영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좀 감이 오지 않나요? 아, 저딴 식으로 하려는 거구나. 느낌이 오지 않나요? 이렇게 눈코입 부분을 이렇게 잡으면 그럼 이제 깃털 부분을 할 때는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이면 화면이 돌아가서 그게 좀 불편해요. 그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화면이 막 돌아가잖아요. 편집하면 되죠. 자, 이제 깃털 여기는 파란색 깃털로 할 거고요. 파란색 깃털 맞죠? 그리고 이쪽은 블루 레드 계열입니다. 제 이름은 안 들어요? 아니. 이름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나중에 컨텍스트 쓸 건데. 자, 깃털에서도 깃털 여러분 만약에 연필로 스케치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나요? 이런 느낌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것 같아.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연필로 한다면. 자기도 그렇게 했네. 연필로. 근데 그 부분도 생략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살짝 그 갈필 쓰고 있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춰가지고 써도 되는 거고 난 갈필 별로 안 좋아요. 막 그림 갈리는 것 같고 그럼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혹은 이제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갈필 썼는데 우리 선생님 뭐라고 하셔? 그럼 또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만 써. 학교에서 누가 뭐라 안 하잖아. 그림 그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 칭찬 많이 하는데 갈필 못 쓰겠어. 쌤 염색하셨어요?
그렇네. 빨간색 아니시네요. 그럼 지금 약간 어. 젖은 머리 그런 스타일. 지금 오쌤 레드가 아닌데요. 들켰다. 오쌤 레드. 이게 누구냐? 1학년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대답 없이. 오쌤 레드. 어, 왜 그러지? 무슨 컬러 명이냐? 아니 진짜 오쌤 레드가 아니고 체리 레드도 아니고 그 갈색도 아닌 그 중간에 오쌤 레드가 있어. 너 진짜 아름답다. 알파이브예요. 그 염색약 그 예. 단계가 있죠. 예. R7이 제일 강한 건가? 알파이브 정도 쓰고 있고요. 그 연모제랑 이렇게 배합을 1:1로 해야 되는데 예.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눈대중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적게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색깔이 달라져. 염색약. 1학년 몇 명은 내가 선생님 그랬거든. 나 원래 이 색깔이야 했더니 어 그거 봐 맞잖아 막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했었나 봐. 원래 이 색깔이라는 거. 이렇게 떠들면서 하는 게 오래 걸려. 죄송해요. 이런 토크가 있어야 돼요. 재밌잖아요. 유튜브. 야 그러면 내가 나 편집하기도 힘들어요. 그냥 음소거 때리면 네? 되지 않아요? 음소거 때리면 그 부금만 넣으세요. 자막으로 그 부금 하나 깔고. 그 땡땡땡 땡땡땡 이러면 부금 넣고 해요. 그러면 되겠구나. 아, 왜 또 그 아니 그랬다가 또 그 악플 오면 어떡해? 네? 악플 와가지고 아이고 사명감도 없고 뭐 어? 재미도 없고 이런 거 올리면 욕 먹어요. 또 그런 거를 저희 인쌤 유튜브 구독했어요. 그래요. 지금 1739명이 있어요. 어제 거리 TV에도 나오셨잖아요. 아마 오늘 진짜? 40명이 넘을 것 같아요. 어반 스케치 진짜? 저 거기서 쌤 이러고 손 흔들고 있었어. 딱 3초 나오더만 아, 나는 날 되게 오래 찍길래 어우 쑥스럽게 오래 찍어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길래 어? 쌤 나오나 보다 이러고 찾아서 근데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안 나오던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잘 찾아보면 있었을 텐데 제가 남자가 톡방에 올리니까 야 재혁 쌤 없는데? 이러고 3초 지나가는데 왜 나오겠어? 아 거기 이제 그 다른 편에 쌤이 나오셨어. 어, 다른 편 무슨 영상인데? 그 뭐지 무슨 오늘의 고양이 좋단가 뭐 그런 거에서 그래 6시 내 고향 같은 그 그거 아니요? 그 내 치마 훔쳐 입었잖아 거기서 근데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 감을 익혀주면 됩니다. 아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건지가 좀 그 예상이 되죠. 어두운데 다 잡고 나중에 파란색 레드로 그냥 쓱 한 번씩만 칠할 것 같은 그 예상 들죠? 그거야 방법. 그럼 엄청 쉬운 거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한다면 이 날개에다가 그라데이션을 주는 거예요. 끝부분은 진하고 안으로 와서 점점 약해 간다든가. 근데 그건 어려우니까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이번에 딱 1단계만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세븐 해주세요. 응? 세븐 해주세요. 아니야 나 못해. 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럼 오래 걸린다니까. 그럼 우리 2시간 하고 2시간 자습하려는 계획이 틀어져요. 그럼 또 나중에 또 자습을 계획하고 있던 친구들은 뭐야 20분 설명한다 해놓고서 한 시간 내내 떠들고 있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세요? 아, 지난주 아플러의 그 슬펐어. 우리랑 같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플러. 고조 때리세요. 특정 그 언급을 해야 고조를 뗄 수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그냥 그림에 대한 그런 간단한 평가라든가. 뭐 좋다 안 좋다 그게 아니면은 그정 안 되고요. 나를 분명히 언급해야 돼요. 어? 니까짓 게 뭐 이런 걸 의식을 해서 대상 그러니까 피해를 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피해를 본 당사자가 있어야 고소 가능해. 왜 안 알아봤겠어. 파란색 이제 다 했습니다. 바꿔가지고 다니. 빨간색까지 해야 되나? 우리 설명 여기까지였는데 계획. 아 거기만 해요. 그쵸. 여기는 알아서 할 수 있겠죠. 그쵸. 그쵸. 연하기 때문에. 저희 그래도 DJ과 학생인데. 조용히 해. 네 언니. 이건 살려주세요. 편집할 때. 그랬다. 악플도 달리면은. 학생들이 떠들고 있는. 뭐 학생 아니야. 뭐 학교 수업 현 주소 막 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이게 그렇게까지 확대가 돼요? 일단 저기 그래 약간 그래서 세상력이 뛰어나실 텐데 우리 학교 교육청에서 보고서 경고 먹어 막 네? 아니 지금 그 누구까지 안 그래요 교육청이 무자격 강사 막 그냥 하면서 막 아니에요 그러다가 뉴스 나오는 거 아니야? 채널 홍보 왜 사람 많이 보셨죠? 구독자 많이 생기고 집에서 숨쉰 채 발견 아 네? 네? 와 그렇게까지 그렇게 네, 숨쉰 채 발견한 게 극단적인 거야? 아 숨쉰 채 아 놀래라
울돌. 쌤 드림력이 굿굿.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너무 그냥 막 모든 거는 다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가 있고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모두가 나중에 다 긍정의 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요, 쌤. 근데 불교예요? 응? 종교로 많이 급해. 불교 같아. 불교? 아, 우리 어머니가 이제 불교라 그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가 절 행사 때 이제 모시고 절도 다니고 그러고요. 또 우리 장모님은 또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교회 창립일이라든가 또 행사 때 모시고 다니고 또 우리 이모들은 또 천주교라. 무슨 MBTI 뭐예요? 아이야. 아이. INFJ. 인프피 아니. INFJ일 거 같아. 아니, 인프피 맞아. 디귿 장렬이고 소심하고. 아, 왜 웃어? 디귿 백년이잖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선생님. 사람이 평생 저주 당할 거. 자, 발가락을 크게 그리니까 그리기가 더 수월해 보이지 않나요? 네. 크게 그려야 돼요. 멋있다. 인형 발가락 같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색 하나 갖고서 여러분들은 시간은 뭐 대략적으로 한 30분 뭐 그 이상에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얼마만큼 시간을 들였냐에 따라서 더 밀도 있게 디테일하게 되는 거겠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계획한 시간 내에만 해보시면 돼요. 여기서 끝이에요. 그럼 여기서 끝이야. 이러고 이제 색깔 다 입히면 되는데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다 물을 좀 섞어서 2단계까지 표현을 하면은 나중에 그려졌을 때 훨씬 디테일한 표현이 됩니다. 그냥 계속 여기서 그리실 거예요. 아, 좀 쉬려고 했는데. 그럴게. 그릴게. 아니, 괜찮아요. 쉬어도 돼요. 아니야. 지금 어디 쉬어.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누군가 봐가지고 또 한 단계 말 더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물만 조금 섞어. 물만 섞으면 그 옆에 하면 약해졌어요. 아, 이거 누가 다 아는 건 사실인데 약해졌죠. 걔를 가지고 풀어줘요. 근데 여기 이제 선생님이 보라색을 섞었잖아요. 바이올렛. 그럼 풀 때 약간 보라빛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의도로 하는 부분이겠고, 선생님 저는 반사광에 녹색, 비리디안 오는 게 좋아요. 그럼 비리디안을 섞어도 돼요. 어차피 블랙하고 섞였을 때는 그냥 블랙 자체인 건데 이게 이제 풀어졌을 때 자기가 섞은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티치받는 학원 선생님이 있죠. 그런 선생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지.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학원 가서 이렇게 하면은 지탄을 받아. 너 어디서 그따위 방법을 배워왔어? 기억쌤이요. 정말 쉬었다 해야 되죠? 네. 그렇죠. 학생 인권 조례에 보면은 학생들의 쉬는 시간을 보장을 해줍니다. 아, 네. 그 보장 안 하면 또 이게 악플 달려. 날인났었잖아요. 뭐죠? 1월달 뭐? 폐지한다고. 동성애 주장한다고. 쉬는 시간이? 아니 학생 인권 조례. 그 저는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10분 쉬었다가 10분 쉬는 동안에는 잠시 멈춰놓고. 좀 더 일찍 얘기, 늦게 얘기해줬으면 여기 들어가는 건데, 다시 할게요. 빨리 주세요. 말해주세요. 아, 옷쌤 너무 잘 그리시네요. 고마워. 그거는 볼륨을 크게 해가지고 편집해야지. 자, 재작년 영상에도 그게 있어요. 아, 진짜요? 어떤 학생이, 쌤 짱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맨 앞에다가 그 음성만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그 상황에 앞에다 담근 거죠. 네,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새 한 마리씩 그려볼까요? 네, 여기 위에다가 색깔만 올리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그냥 그 붓으로 대생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거를 해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실기시험에 이게 나왔어. 4시간 안에 그려야 되는데 앵무새에다 1시간 붙들고 있으면 다른 거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SNS에 나오는 앵무새들 보면은 학생이 과연 4시간 안에 저렇게 그릴 수 있나?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선생님이 하는 방법의 핵심은 시간 내 완성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은 충분히 이거 한 20, 30분 안에 할 수가 있어요. 4시간 완성이다라는 생각을 들면 적어도 앵무새 3마리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개체가. 여기다가 이제 뭐 컵이라든가 건데컷처럼 트로피칼 해가지고 그 이파리 나오면은 이파리도 한 3, 4개 들어가고 그럼 개당 완성해야 되는 시간을 나름 계산을 해보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
설명을 하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학원에서 나중에 다 시킬 거야. 근데 지금 아 왜 지금 안 시켜요? 그러면 아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니까 안 시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진행시켜 놓으면 쉬는 시간에 이렇게 많이 진행시켜 놓으면 애들 와가지고 다시 보 다시 해주세요. 처음부터 못 봤어요. 자, 이어서 해보자면요. 이제 다 했어요. 어두운 부분을 물만 좀 섞어가지고 한 단계를 더 들어가도 되고요. 사실 요 과정은 생략해도 돼요. 그냥 레드나 블루 들어가면서 만들어도 되는 부분이에요. 네. 요걸 미리 해놓으면은 조금 더 시간 단축은 크게 상관없는 것 같은데, 심리적인 안정이 된다고 할까? 그냥 보기 편한 그런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물 조금 섞어서 단계를 좀 더 들어가 놓는 거죠. 특히 깃털에서 밝고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 깃털은 밝게, 아래 깃털은 어둡게. 그건 사실 뒤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앞서 해놓은 시범에서 뒤바뀌어 버렸어요. 한참 그리고 있는데 여기가 밝고 여기가 어두워야 되잖아요. 여기를 어둡게 다 해놓은 거야. 근데 어떤 학생이 좀 이상했나 봐. 왜 그렇게 했어요? 잘못한 거야? 여기 밑에가 어두워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쭉 지나가주면 돼요. 어두운 부분만 이렇게 한 번씩. 여기 같은 경우는 딱 구분되어져 있네. 그래서 여러분 붓을 좀 큰 거 쓰는 게 좋아요. 자기가 스케치한 그 깃털 크기로. 이거 몇 호야? 이렇고. 좀 더 큰 깃털을 그렸다 그러면은 이게 한 터치에 다 끝납니다. 그냥. 좀 더 큰 붓으로 쓰면은. 그렇지 않을까요? 예.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컬러 들어가 볼게요. 컬러 들어가야죠. 빨간색부터 들어갈까요? 빨간색부터 들어가는 이유는 오염도가 제일 빨리 진행. 이해하시죠? 하나 하는 거 계세요. 그 안전문자 와서 그래요. 안전문자 오면은 녹화 끊어져. 그래서 비행기 모드로 촬영해야 되는데 그럼 또 중요한 연락을 놓칠 수 있잖아. 걱정이 많으시네요. 좋게 맞춰서 가면 시간 단축 좋게 빠르고 저 시간 단축하기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좀 많이 안 그리고 그저 여러분 생각할 때 상상했을 때는 어우 저 깃털 저거 언제 다 그려왔을 텐데 이렇게 스케치 할 때만 좀 물로 스케치만 잘 해놓으면은 이렇게 한 번씩만 그려주면 된다는 점이에요. 그럼 진짜 한 번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깃털 조금 더 묘사하거나 위 깃털 때문에 생긴 아래 깃털의 그림자 같은 거 조금 더 묘사하거나 그런 정도만 들어가주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색감 변화, 여기서부터 그냥 빨간색 하나만 내려온 게 아니라 내려오면서 서서히 그 오렌지로 좀 변한다거나 오페라를 좀 섞어가면서 변한다거나 그러면 훨씬 더 풍부하죠, 색감 느낌은. 근데 그거는 각자 알아서 취향대로 그냥 한 색깔로 그려내는 방법적인 것만 설명을 한다고 들어주면 돼요. 여기 이렇게 밝아지는 느낌은 나중에 여러분이 화이트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빨간색 레드 부분이 끝났고요. 파란색은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색깔 쓰는데 색 변화를 주고 싶은 친구들은 세루리안 블루로 시작을 하고요. 저는 그런 색 변화 속이 너무 그래요. 그럼 그냥 하나로만 합니다. 울트라마린 하나라도. 뭐가 울트라마린인지 모르겠어. 울트라마린 진짜 좋아하시네. 얘가 울트라마린인 것 같은데. 이름에 울트라가 들어가죠. 울트라 뭔가 모든 걸 다 해결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 아닌가요? 황당하다. 울트라 선생님 어렸을 때 울트라맨이라는 캐릭터가 있었어요. 아 알아요. 일본에 팔던데요. 난 그게 어렸을 때 일본 건지 몰랐어. 그래서 지구를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자 똑같습니다. 이거 색깔은 이게 울트라가 아니고 본인이 가장 마음에 드는 색깔 하나 가지고서 칠해줘요. 아유 칠호부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어두운 아니 했잖아. 어두운 부분은 칠해놨으니까 그냥 다 똑같은 색깔로 칠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붓터치 같은 거 나와줘도 되겠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데가 가장 진한 깃털부터 시작하는 거고
점점점점 쓰면서 붓에서 이게 빠져나가죠. 약해져가요. 그냥 굳이 어떤 별도의 변화를 주지 않아도 점점점점 약해져가면 색감 변화를 찾을 수가 있다는 점이죠. 시작하는 거. 진한 부분을 먼저 시작해서 털어져 가고요. 저 중간에 멈추면 안 돼. 이거 방금 삑살이 난 거야. 그런 말씀 안 되지. 실수한 거예요. 이미 그런 거 같은데. 아니야. 편집에 가는 게 편집이. 편집의 힘. 삑사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요? 실수. 유튜브 보니까 그 어떤 아줌마 닭 삶다가 어우 조졌어 그러던데. 조졌네. 그 할머니. 그 할머니. 나 그 닭 씻어서 먹었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저 같아서 그냥 씻고. 흙만 좀 이렇게 씻어가지고 요즘 되고. 영상 찍을 때마다 울어가지고. 다들 알고 있구나. 나만 보는 게 아니었어. 그가 집에 가자 이러고. 맞아. 그리고 토금토금 하는 앞에 애들아 아이 이쁘라 집 가자 이랬고. 그리고 이렇게. 그 부분은 못 봤네. 나는 그 닭 삶다가 없는 것만 봤는데. 마지막 기분으로. 여름에 생으로 가지만 하는 거 아니야? 이해했을 만한 거. 야채 같은 거. 맞아. 그건 본 거 같아요. 그때 계속 닭이 울잖아. 닭이 울어가지고 잡아먹을까 그랬더니 그 다음 영상, 이어지는 영상이 바로 닭 삶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 에헤이 조졌네. 맴돌아. 노린 거 아니? 저도 옛날에 그 비슷한 영상 하나 찍었었어요. 네? 건국대 주제 중에 그 포카리 스웨트 캔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영상 틀어놓고서 이렇게 하다가 붓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 뚜렁 돌아가면서 그 파란색이 그림에 묻어버린 거죠. 그 영상을 먼저 봤으면 나도 아우 젖었네 그랬을 텐데. 그 선생님 영상 어딘가에 찾아보면 있어요. 그때 애들이 막 다 그 탄식. 안타까운 탄식을 보는 애가 있죠. 없어요? 없어요. 괜찮아, 이렇게 침처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당황하지 말고 그대로 복구하면 돼요, 복구. 이렇게 해서. 자, 이것도 사실 계획된 거였어, 그러면 안 믿겠지? 네. 계란꽃. 꽃처럼, 그림, 선생님 그리려고 꽃으로 생각해 주다니. 여러분, 이 색 쓰지 말아요. 이 색이 되게 탁하고 안 좋아. 자, 오늘 한번 여러분 원터치 묘사를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잘 되고 안 되고 그거 상관없어요. 이거 뭐 검사 맡을 것도 아니고 점수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시험을 보면서 느낀 거를 한번 시연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 학원 같으면은 이거 하다가 시범대로 안 하면은 전형적인 뭐라고 하잖아. 어? 대놓고 막 망신 주잖아. 응? 너 본 거야 안 본 거야 막 그러면서. 근데 우리는 그런 부담이 없잖아요. 그런 부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하면서 아 저런 방법도 있구나. 틀려도 돼요. 어차피 뭘 했든 간에 아트폴리오에는 올라간다는 점. 부담 갖지 말고. 선생님. 여러분들 방 그린 거 있죠? 방 그린 거 넣을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거 요 개체표라는 거 이거를 학교 특정 대학을 언급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둠 우선 채색법에 대한 실습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0분 하기로 한 거를 이거 지금 몇 시간을 하는 아니 몇 분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된 학생들은 한번 시작을 해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풀어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어둠부터 들어가는 방법이고요. 물감 없는 친구들은 굴러다니는 파리스를 써도 되겠고요. 다른 또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질문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혹시 마카로 해보고 싶은 친구들 마카로 해도 됩니다. 똑같아요. 빨간색, 파란색 쓰는 것 부분이에요. 어두운 부분은 뭐 그레이 계열로 처리해도 되는 거겠고요. 그래서 파리스보다는 마카가 더 편해요. 괜찮습니다. 마카로. 눈을 좀 크게 그리는 게 더 이쁠 것 같아요. 작게 그리니까 무서워.
아까 선생님 귀여운 애무새로 표현하자고 했는데 어머니 안 귀여워. 눈이 너무 매섭다. 여러분들은 귀엽게. 발은 무슨 색깔로 해요? 발 애무새 발이 뭐 특별한 색깔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네, 이렇게 하면 통과하지. 그냥 회색 계열로 그레이 계열로 하려고 하는데요. 한 시간 정도만 계획을 해서 한 시간 분량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해주면 되고요. 조금 더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3교시까지 해도 되고 남은 시간은 다 차스. 오늘 본 거에 대한 연습이면 돼요.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는 거지 이게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니까 너무 각인되어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아 이딴 식도 하는구나. 영상은 우리들만 볼 수 있게끔 비공개로 올려서 여러분들한테 주소 알려줄게요. 그래서 오늘의 있었던 재미난 에피소드를 기억하고 싶은 친구들은 그 사실은 3학년들 똑같은 수업을 해야 되거든. 3학년들 이렇게 해서 영상만 보여주면 시범 끝나잖아. 똑같은 거 두 번 안 그래도 될 것 같다는 아주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답답해. 그 종이 좀 한번 돌릴래. 종이 뒤로 돌리니까 이렇게 편한 거를. 선생님 방법이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선생님 시간 내 완성을 위해서는 이 방법을 매년 이제 강사 시험 볼 때마다 쓰거든요. 시간 내 완성 이게 제일 좋아. 선생님 매일매일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입생처럼 1년에 한 번 시험 보는데, 그렇잖아. 근데 이렇게 써보니까요, 시간이 나름 그래도 빠듯하지만은 되는 거 있죠. 팔레트 좋은 거 쓰네요. 깨끗하게. 자기 거 같아. 자기 거 맞아? 네. 좋은 거 쓴다. 물통을 이렇게 드럼 올라왔어요? 뭐 하려고 그랬지, 이제? 이제 뭐 해야 되나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고서 난 좀 색감 변화를 주고 싶다 그러면은 덧칠을 해도 됩니다. 덧칠이라는 게 빨간색, 깃털이 너무 좀 부실해 보여요. 그럼 옐로우, 깨끗한 옐로우, 내지는 오페라. 오페라도 추천합니다. 단독으로 쓰면은 핑크색이지만은 노련색 옐로우 위에 쓰면은 깨끗하고 좋아요. 오페라가 채도를 높여줘요. 이렇게 레드 위에다가 옐로우를 한 번씩만 지나가면은 조금 더 색감 변화가 생기는 거죠. 살짝 좀 따뜻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청색 깃털에는 이런 식으로 녹색, 은은하게 들어가면은, 이거를 처음부터 색감 변화를 주려면 어려워요. 그것까지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는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이 효과를 들어가는 거고요.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금 이 공정 자체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고 작업을 하는 그런 요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화이트 효과. 화이트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 거 쓰거나, 자기 팔레트 없어? 네. 구해 갖고 올게. 한 방울만. 자기도 무디네. 웨트 화이트 쓰는 거예요? 스카이트 것도 있어요. 그렇게 남의 걸 훔쳤어요. 훔친 거 아니야. 자기가 쓰라고 빌려준 거잖아요. 한 방울. 다른 친구들한테는 500원씩 받아. 자, 매트 화이트 이렇게 쓸 때 약간 좀 되게 물게 반대가 물다는 표현이죠. 되게 쓰면은 어떻게 흰색 화학 그 색연필 프리즘화 색연필 쓴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색연필 과정 자체도 생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이 있으니까요. 한번 오늘 그런 것도 한번 테스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말이 사실인가?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자, 선생님은 지금 이제 화이트를 넣고 있습니다. 화이트를 넣으면은 훨씬 이제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선명해지기 시작하고, 화이트 넣는 거 자신 없는 친구들은 그 뭐냐, 화이트 펜 같은 거 이용해도 됩니다. 선생님 화이트 펜 있으니까 펜으로 한번 쓸 친구들, 마카로 들어가는 친구들은 화이트 펜도 한번 써보면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쓴다면은, 저는 포스카 추천해요. 선생님은 화이트 넣으면서 중간중간에 점을 좀 남겨놓거든요. 점 찍어, 마치 물감 튀겨놓은 것처럼 점을 찍어놓는데, 그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신선하다 할까요? 그런 느낌. 자, 여러분 조금만 더 해보고, 나머지 시간은 자습을 각자 계획한 대로 하면 됩니다. 원래 이렇게 얼굴 3시간씩 안 시킬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돼버릴 것 같아. 오, 마카 잘 칠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 미쳤다, 언니. 이 티슈 좋다. 되게 질긴데요? 그냥 우리가 쓰는 화장지보다 질기게 써지는 것 같아요. 아니요, 밑에 있길래. 아니요, 그 밑에 있었어. 밑에 그 쓰레기통에 있던데요? 누가 잠깐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도 없어서 물어보지 못했어요. 다시 갖다 놓으면 되지 않을까? 네? 우리 술만큼 쓰고 다시 갖다 놓으면 되잖아, 아무도 없을 때.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